추천 우덕. 어느 날 당신이 소설 속 캐릭터로 환생한다면, 그런데 내 아빠가 세상 사람들이 끔찍해하는 악당이라면. 너랑 동갑인 도현이라는 아이다. 셋이서 진남매처럼 지내거라. 그리고 만약 나와 내 가족이 이 작은 아이에게 참교육 당할 운명을 알고 있다면. 아저씨, 내 셋 대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너의 어미가 미호 널 낳자마자 죽고, 너마저 위험하다 들었을 때 무척 힘들었느니라. 하지만 이렇게 무사히 자라났으니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 나한텐 이렇게 좋은 분인데 하필 왜 악역일까? 저기,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미안하다 도현아. 우리 미호가 갑자기 낯을 가리는구나. 개의치 마십시오.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저 아이한테 꼭 할 말이 있사옵니다. 제가 이 소설 속 주인공이란 말이지. 나는 지금 소설 속 캐릭터로 환생한 상태다. 내가 들어온 소설 마교 교주에게 키워졌다의 내용은 이렇다. 사악한 교주에게 부모를 잃은 주인공이 결국엔 교주를 참교육하고 복수에 성공하는 내용. 그 참교육 당하는 대상이 바로 나랑 우리 가족이라는 게 끔찍한 사실이지. 미호야. 오라버니. 아까부터 너 상태가 이상하던데 어디 아픈 거야? 아니요, 그게. 분명 너희 아버지가 나랑 친남매처럼 친하게 지내라 명하셨을 텐데. 아, 이게 그건가? 따돌림 혹은 텃세. 뭐? 좋은 집,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가난이 뭔지, 고통이 뭔지도 모르겠지. 내가 싫어서 도망치는 것까진 좋아. 하지만 너희 아빠 앞에선 자제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나도 쫓겨나기 싫거든. 겉으로는 너희랑 친한 척 연기할 생각이야. 너희 남매도 나한테 협조해주는 게 좋을걸. 와, 이 자식 정말 소설 속 주인공 맞아? 착한 역할 맞냐고. 아무리 봐도 얘가 더 악당 같은데. 교주님, 어찌하여 그 아이를 집에 들이신 겁니까? 분명 그 아이의 부모는 4년 전에 제가. 그래 주훈, 네가 내 명령으로 그 아이 도현의 부모를 죽였었지. 내 점괘가 맞다면 분명 그 아이는 훗날 나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그걸 막기 위해 곁에 두고 있는 것이니라. 아직 어린 싹일 때 내 편이 되도록 길들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죽일 생각이니라. 꾸냥툰 공식 카페가 열렸어요.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를 참고해주세요. 명예의 전당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플래티넘 회원분들을 발표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회원님들께서는 서열 학교를 우선 시청하실 수 있어요. 배지, 이모티콘 등 다양한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니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